제가 그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재테크를 처음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처음 얘기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인데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촬영할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침 저녁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돌아가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하는 가정의 아빠로서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좀 도와야 되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 촬영 시간을 좀 뺏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는 이런 출근 시간 늘좀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벼운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일종의 뭐 출근길 토크, 네,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그냥 뭐 가벼운 이야기들이 될것 같아요. 그뭐 돈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제가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올리고 있는데 뭐 그런 제가 주로 얘기하는 주제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전날 있었던 주요 기사 뭐 뉴스거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구독자분들께서 좀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시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짧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나눠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출근길 토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근길에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나 짤막한 이야기들 좀 남겨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촬영을 해볼까 하고요. 네. 뭐,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까, 어젯밤에 좀 고민을 하다가, 좀 20, 30대 후배분들에게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재테크, 요새 투자, 뭐, 주식도 굉장히 시장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들썩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들도 부동산 쇼핑을 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사실 요즘에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재테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우리가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많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은행에 이제 가시면 흔히 가입하실 수 있는 예적금이죠. 같은 예적금에 가입을 하더라도 그 모습이나 형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그냥 가까운 은행에 가서 그냥 뭐 예적금 덜컥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왕이면은 어떤 은행이 뭐 0.1%라도 단 0.1%라도 금리를 더잘 쳐주는지를 일일이 좀 비교해보고 확인해서 뭐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전자보다는 후자를 좀더 좋은 재테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뭐 어떤 분들은 아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테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재테크를 처음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처음 얘기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이제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 이자를 비교해봤다는 거는 곧 금리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알아보고자 시도했다 라는 걸 의미를 하죠. 또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면 단리와 뭐 복리, 뭐 나중에 이자율 뭐 이런 개념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크고요.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라든가 표준이율, 그 다음에 명목이율, 뭐 기대수익률 뭐 이런 여러가지 단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작은 호기심, 호감, 관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가장 첫 단계는 재테크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주 짧고 뭐 흔히들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그 시야는 사실 그 사람의 관심이라는 녀석이 지배를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영화죠. 그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명이란 뭐 대사가 나와요. 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사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운명이라는 건 그 노력하는 사람한테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주는 거다 라는 이제 대사가 있었어요. 보통 누구에게나 우연이라는 이름의 어떤 기회의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건너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본인의 몫이죠. 예. 다리가 있어도 내가 건너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우리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면, 우연으로라도 아마 여러분들 눈에 이제 돈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뭐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네, 꼭 공부한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 돈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걸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요 타임까지도 계속 시청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뭐 내가 좋아하는 영상,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뭐 이런 거 하루에 뭐 예를 들면 3시간, 4시간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뷰티 뭐 이런 영상들 10개 볼 거 한 2개 정도만 빼서 이렇게 돈에 관련된 영상, 재테크 투자에 관련된 영상들 보시는 거, 그런 것들도 전 작은 관심이라 생각하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가 이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좀 쌓였어. 본격적인 재테크를 해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자, 그때부터는 조금 고된 일이지만 돈 되는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하지만 뭐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 요즘 굉장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뭐 저도 굉장히 그 돈에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저조차도 한 두세 달 지나면 다시 찾아봐요.
어떤 지식을 내가 알고 있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한 두 달에 석 달 정도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식이 바뀌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정도로 세상이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돈 되는 지식을 공부하실 때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결과, 뭐 부자가 되길 바란다? 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조급해 하시면 실패해요. 내가 이거는 평생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실 때가 올 겁니다. 일단은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별거 아닌 얘기지만 진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다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안 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시작이 반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편집에 1도 몰랐어요. 편집이라는 거에 1도 몰랐고 이런 촬영이라는 거에 1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진짜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꼭. 아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실천과 관련해서 평생 그 좋은 일만 하고 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산신령이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좋은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감복을 해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산신령에게 이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복권 1등,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당첨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산신령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제기를 합니다. 아니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왜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산신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야 임마 일단 네가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을 시켜줄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 제가 볼 때 그걸 가르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실천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느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투자안,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행해서 실패할 확률이 5대5라고 하면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해서 실패할 확률은 100%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얘기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계획 세워서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천하시고요. 이것저것 다 자신 없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이라도 좀 꾸준히 그러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좀 여기까지고요. 뭐 아침이고 뭐 제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 좀 하게 됐는데 좀 그래도 잘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